안녕하세요. 토지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 32회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비는 밤중에 그친 모양이다. 거무직직한 나뭇가지와 음산하게 도열한 초가지붕과 군데군데 쌀 속에 섞인 벼알갱이 같이 기와집이 있는 거리를 지나고 시가 중심지도 지나서 장거리 가까운 복지 곡물상으로 길상은 들어간다. 어젯밤에 오시었소? 네. 한데 청진에서 아직 이 시가 안 오노만요. 오늘도 날씨가 이래놔서. 요즘 장사는 어떠시오? 해마다 지금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불나고 집 짓고 통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놈의 화재는 우리도 함께 당한 셈이요. 톡톡히 재미를 보았을 테죠, 뭐. 무슨 말씀이요? 용정소 국물이 안 나오니 여기 고가가 치솟을 것은 뻔한 일이지요. 하, 곳간이 텅 비어 있었는데도요? 거 엄살 그만 피우시오. 그나저나 이번에 수금 좀 해가야겠소? 그게... 허허, 훗발을 보시려면 그러지 마시오. 앞으로 은시 우리하고 거래 안 하시려오? 미소를 띠며 은근히 으름장을 놓는다. 용정과 청진의 중간 지점인 회령의 복지 곡물상은 그동안 곡물 보관에서 인계 그리고 지불 관계 등 역할을 대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은시 자신 길상과 신용거래를 터왔었다. 그는 그렇고 어쨌든 내가 그새 생남도 하고 했으니 한턱을 해야겠소. 은씨는 화제를 돌린다. 어젯밤에 과음한 탓인지 속이 좋지 않소. 요 다음에 하지요. 아니 젊은 사람이 객지에 와서 섹시 집에라도 갔었소? 왜요? 가면 안 되나요? 안 될 거야 없지만. 어젯밤엔 용정서 함께 온 사람이 있어서요. 여관에서 했지요. 그보다 우리 샘 얘기나 합시다. 그러니까 나도 청진의 이씨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소? 기별은 왔습디다. 날씨만 좋으면 오늘 올지도 모르지요. 이씨가 청산해야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은씨는 어쩌시려오? 이씨한테 나도 물려 있으니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오? 뭐 염려할 것 없어요. 이씨 같은 사람이야. 네, 10년 넘게 거래를 해봤으나 도장을 찍은 듯 확실한 사람이니까. 허허, 이 씨는 이 씨고 나는 지금 은 씨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 씨만 오면, 만일 못 오게 되면 내 달리 변통하리다. 그러면 불갑을 여기서 며칠 묵을 수밖에 없겠군요. 여관이 불편하면 우리 집 오시오. 여관보담 나을게요. 길상은 픽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아니한다. 잠자리도 편할 게고 음식도. 아니, 여관에서 쉬겠습니다. 이젠 집일도 끝이 나고 했으니 하긴 돌아가봐야 일을 또 시작해야 할 거고. 일을 시작하다니? 고방을 더 크게 지어놨으니 그걸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아직은 용정장이 시원찮으니 이번에는 두도구 쪽으로 가서 쳐와야겠어요. 은씨는 마음속으로 샘을 놔보듯 아무 말이 없다. 그새 거리는 실비가 내리고 있었다. 길상은 우산을 빌려 쓰고 복지 곡물상을 나섰다. 이보, 김씨? 김씨 양인매? 닝닝거리는 꿀벅 같은 목소리다. 귀에 익은 소리다. 앙이 귀먹었음? 주먹으로 옆구리를 쿡 찌른다. 길상은 걸음을 멈추고 몸 전체를 화심이 쪽으로 돌린다. 어째 꽃끝 볼 수 없습니까? 길거리에서 왜 이러지? 화났음둥? 길거리에서 이러지 말어. 싫음? 그래, 싫다. 화장기 없는 화심이 얼굴은 무쪽 같다. 부숭한 눈두덩에 가려진 눈은 조그맣고 코도 조그맣고 눈썹은 숱에 밀어놓은 듯했다. 따라오면 물구덕에 처박아 버릴 테니. 책! 사람은 괄시 말라이. 했으나 따라오지는 않는다. 길상은 몇 군데 들른 곳이 있었으나 여관에 가서 낮잠이나 자지.
여관 쪽으로 발길을 옮겨놓는다. 여관 앞에까지 갔을 때다. 대문 옆에, 그러니까 그곳은 처마 밑이었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벽 쪽에 등을 바싹 붙이고 앉아 있었다. 낙수에 베어 땅이 움푹한 곳에 괴다가 흐르곤 하는 빗물에 연방 생기고 꺼지고 하며 흐름을 따라가는 거품을 계집아이는 손가락 끝으로 지우고 지우곤 하는 것이다. 오가, 뭐라고 있니? 아주방이 오냐? 어찌 내 이름을 알지비? 오기는 아주방일 모르겠어? 응, 나는 잘 아는데도. 무식이? 어찌 알지비? 오긴 용정에서 살았지? 응, 그래, 나 용정. 갑자기 아이는 기운을 얻은 듯 눈이 활발해진다. 오기 엄마는 바느질 하시고. 아주방이 니기야. 오기는 발딱 일어선다. 날 따라오면 아르켜준다. 어디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기도 해주고. 우리 어망이는 어쩌고 서리? 아주방이도 여기 있는걸. 맛있는 거 먹고 함께 돌아오는 거야. 자, 아주방이가 안고 갈 테다. 신발은 벗고 아주방이 옷에 흙 묻으면 안 되겠지? 길상은 우산을 든 채 한 팔로 아이를 안는데 오기는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안긴다. 우산을 들고 오기 안고 아주방이 신발 들 수 없잖아. 내 나가서 예쁜 꽃신 한 켤레 사주마. 앙이? 어망이한테 매 맞는단 말이? 아니야. 아주방이 다 얘기하면 매 안 맞아. 우리가 돌아와서 신발이 그냥 있으면 오긴 신발이 두 켤레가 되는 거야. 누가 가져가 버리면. 그렇지. 누구 오기만한 애가 주워 신겠지? 오기가 꽃신 얻은 것만큼 기뻐할 것 아니겠어? 안 그래? 오기는 비로소 안심이 된 듯 길상의 어깨를 잡는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과 심장 뛰는 소리가 전해온다. 꼭 새 새끼 같구나. 하는데 바늘에나 찔린 듯 마음이 뜨끔한다. 분명히 육체가 느낀 아픔이다. 길상은 죽은 꾀꼬리 새끼 생각을 했던 것이다. 재작년, 지금은 화재 때문에 집 뒤의 숲은 황폐했지만 그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완만한 언덕을 이룬 집 뒤의 숲은 소나무, 전나무, 느릅나무가 제법 우거져서 인간을 끼고 도는 참새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들의 좋은 보금자리였었다. 숲에서는 노상 새들이 지적이었으므로 새 울음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겠는데 그 울음소리는 마치 뇌수 어느 곳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이 불더니 둥조리가 뒤집어졌나? 아무래도 어미 잃은 새 새끼 같다. 그 울음소리를 길상은 이틀 동안이나 들었다. 바쁘게 나돌아 다니다가 뒤껴 눈물가에 와서 얼굴을 씻을 낮추면 잊어버렸던 새 울음이 또 들려오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사흘 되는 아침 길상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울음소리를 따라갔더니 높이가 팔을 뻗으면 닿을 솔가지에 걸레꼬리 된 꾀꼬리 새끼 한 마리가 앉아서 우는 것이었다. 손에 잡힌 새는 필사적 반항을 시도했으나 며칠을 굶었음이 분명한 그에게 나불나불 만한 힘은 없었고 나르는 능력도 없었고 다만 무섭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놈아, 그냥 있음 넌 굶어 죽어. 집으로 돌아온 길상은 횃대를 급히 만들었다. 방에 들여다 놓고 새를 횃대 위에 옮기니 체념했는지 울음도 멈추고 웅크린다. 밤에는 횃대 양켠에다 상자를 쌓아놓고 그 위에 종이랑 보자기를 덮어서 어둡게 해준 뒤 길상은 혼자 난풋불 아래서 장부 정리도 하고 책도 읽곤 하는데 온 세상이 잠들고 새도 잠들고 무료하여 나리야 하고 불러보면 삐욱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리야 삐욱, 나리야 삐욱. 새끼 새는 여치 지렁이를 매우 좋아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던가. 길상은 밤에 초롱을 들고 여치 우는 소리를 따라 풀숲을 뒤졌다. 오기를 아는 길상은 어떤 청유리집 앞에까지 와 있었다. 한 손으로 우산을 접고 청유리집으로 들어선다. 오긴 이런데 와봤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든다. 자, 오긴 호떡 먹고
아주방인 술 마시자. 아이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다가 호떡을 집어 베어 문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아주방이, 응? 날 어찌 알지비? 어망이도 아는 기야? 알고 말고. 길상은 아이가 잊고 있는 기억을 들추어내기가 싫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아이의 입에 고기 한 점을 더 넣어주며 얼버무린다. 꽃신을 사 신기고 입이 한 방만큼이나 벌어진 오기를 안고 여관에 돌아갔을 때 안주에는 의심에 찬 눈초리였고 오기 엄마는 얼굴을 붉힌다. 어망이 이거 봅세. 꽃신이당이. 아주방이가 사주었지비. 오기는 또랑또랑 소리를 지르며 그러나 원망스럽게 비오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비만 아니 온다면 그걸 신고 길거리에 나가서 잔뜩 뽐냈을 텐데 하고. 이튿날도 비가 내렸다. 길상은 여관뜰에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이 비에 길이 끊어졌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시뻘건 흙탕물이 쓸고 내려가는 강물을 그려본다. 비에 갇혀서 지루한 망상과 욕정에 저항해 가며 길상은 사흘을 여관방에서 지냈다.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복지곡물상에서 절반가량의 수금을 한 것뿐 날씨 탓인지 청진의 이 씨는 오지 않았고 날이 드는 것을 보자 길상은 떠난 채비를 차렸다. 그리고 그는 오기네에게 돈 20원을 주며 어디 새빵이라도 얻어 나가라고 일렀다. 오기네는 여러 번 사양했으나 싼 새빵 하나 얻으면 한 달은 그 돈 가지고 살 겁니다. 그동안 바느질품이나 얻어볼 궁리를 하십시오. 월세 2, 3원이면 방 하나쯤은 넉넉히 얻을 수 있고 두 식구 끓여먹을 솥단지 등을 장만한다 하더라도 20원이면 한 달만 살겠는가. 오기네로서는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요. 구원의 길이다. 다시 손님은 어찌 만나 배웁습니까? 고개를 숙인 채 오기네는 물었다. 장거리 근처에 있는 복지 곡물상을 아시오? 모릅니다. 복지 곡물상, 복지 곡물상, 웨드 중얼거린다. 그곳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 놓으시오. 어려운 일보다. 오기네는 끝내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길상은 떠났다. 이상현을 생각할 때면 소희 마음에는 분통이 치솟는다. 불이 난 뒤에 집을 짓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런데도 상현은 그동안 여전히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소희는 옹졸한 위인 같으니라고 하며 마음속으로 경멸을 했으나 무시하는 마음은 잠시였고 매일 투지에 가득 차서 상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자존심을 빡빡 긁어놓은 산에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받은 상처의 10배, 20배로 갚아주리라. 서희의 기다림은 순전히 그 보복을 위한 정열로서 지탱되어 있었다. 때로는 자기 처지가 그러하니 애써 피하는 거라고 자위를 해보기도 했으나 그런 이해심보다 노상 앞질러 달아나는 것은 자기 위주의 철저한 이기심이었다. 서로 내가 군자금을 거절했기로 독립지사들을 좀 비방했기로 어찌 내 사정을 몰라주는 거지? 어떻게 해서 하동을 떠나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그럴 수 있어? 천지간에 누가 있다고? 한이 맺히고 맺힌 날을 산설고 물설은 이곳까지 함께 온 정리만으로도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난 하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살을 찢고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고초를 겪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가 세운 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내 살을 찢고 내 뼈를 깎고 내 피를 말리던 원수를 어찌 꿈속인들 잊으리. 소희 눈앞에는 빠져 죽으려고 뛰어갔었던 별당의 연못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폐악을 부리며 덤벼들던 홍씨 얼굴이 떠오르고 반들반들 윤이 나고 살이 찐 조준구, 꼽추도령 병수 모습이 떠오른다.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선 무슨 짓인들 못할까 보냐? 내 집 내 땅을 찾기 위해선 무슨 짓인들 못할까 보냐? 삭풍이 몰아치는 이 만주벌판에까지 와가지고 그래 독립운동에 부하 내동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될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어. 내 넋을 이곳에 묻을 수는 없단 말이야.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내 친일인들 아니할 손가? 암요. 이부사댁 서방님. 친일파 절에다가 나는 시주를 했소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게지요? 내 돈을 악전이라고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 조상님네는 이부사댁 조상님네처럼 청백리는 아니었더란 말씀 못 들으셨소? 악전이면 어떻고 친일파면 어떻소? 내 일념은 오로지 일은 최참판댁을 찾는 일이오. 원수를 갚는 일이오. 대산보다도 크고 바다보다 깊은 이 내 원한을 풀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오. 당신네들은 싸우시오. 나는 이 손톱 마디마디에 피를 흘리며 기어서라도 돌아가야 할 사람이오. 외인들이 그리 쉽게 물러갈성 싶어? 내 여자의 지각으로도 그런 어려운 일일게요. 낸들 외국의 망에 거꾸러진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조준구를 그 계집을 사도거리에 끌어내어 내 원한의 비수를 꽂는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그러나 그것은 하시 세월이오. 나는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소. 내 생전 내 눈으로. 그렇소. 나는 일각의 여삼추요. 내가 죽지 못한 이유가 뭐였지요? 이곳 수천리 타국에까지 온 이유가 뭐였느냐 말씀이요. 내 돈이 아까워 군자금을 아니 낸 건 아니었소. 당신네들에게 협력을 한다면 나는 내 희망을 버려야 하는 게요. 나는 원수의 힘을 빌려 원수를 칠 것이요. 생각해보시오. 기배 기천의 군병에다 여인네들 비녀 가락지나 뽑아서 마련한 군자금으로 외군을 치겠다는 생각, 그건 마음일 뿐이요. 애국심일 뿐이요. 그리고 결국엔 헛된 꿈일 뿐이요. 법회가 끝나기는 해가 서산에 아슴아슴 떨어지려 할 무렵이었다. 본연스님은 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법당 밖으로 나온 일동 속에서 스님 수고하시었소. 까무잡잡하게 생긴 최기남의 처가 본연 가까이 다가와 합장하고 말하였다. 스님, 예, 우린 여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스님 설법이 좀 어려운 것 같소? 소승도 그러하거늘. 하고 본연은 숙였던 얼굴을 들며 애매하게 웃는다. 불법은 참으로 쉽고도 어렵고 구만리 바뀐 듯, 그러나 가까운 곳에 있는 듯도 하오. 날로 짓는 게 죄업인데 스님, 이래가지고 이 중생이 극락 왕생하겠소? 최기남의 처는 거무죽죽한 손을 들어 입을 가리고 웃는다. 지옥일 가니 중들도 정장케 와 있더라 하더이다. 파괴승이겠지요. 여자는 또 입가에 손을 가져가며 호호하고 웃는다. 파괴승임은 하긴 불제자들이 중보고 절에 오시오. 부처님 뵈러 오시는 게지요. 그러니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차생에선 사람으로 태어나지 마십시오. 공덕을 쌓는 일이 쉽지 않으니. 소승은 최주사 양주 분만 믿고 있소이다. 여러 신도들의 신공으로 이만큼이나 절이 모양을 갖추기는 했소이다만 아직 본존도 메시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니 여러분께서 좀 더 분발을 해 주셔야겠소. 그야 기왕지사 중도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중생 신발이 닳게 생겼소. 최기남의 처가 사설을 끝냈을 때 절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상좌가 빗자루를 들고 서성대고 있을 뿐이었다. 작별 인사를 한 최기남의 처가 급한 걸음으로 뒤떨어져 가고 있는 서희와 장씨 그리고 해가 져서 쓰지 않게 된 양산을 들고 그들 뒤를 따라가는 새침이 일행들 가까이까지 간다. 아이고 숨차라. 장씨가 돌아본다. 새침이는 뒤로 처지고 세 사람은 서희를 중심에서 나란히 걸어간다. 걷는 도중 최기남의 처는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았다. 과히 밉자는 말솜씨로 절의 사정이 이러저러 하다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누누이 설명하고 나서 공든 답이 무너지겠느냐는 말을 되풀이 되풀이 해가며 시주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장씨는 열심히 듣는 것 같았고 서희는 들은 척 만 척 걷고 있었다. 아무튼 두 분 젊은이들은 꿋같이 고우시니 그것만으로도 남보다 많은 복락을 누리는 셈인데 그러니 한 번 더 크게 선심 쓰시오. 차생에 가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말이오. 아이고 참 내 신발 달아지게 생겼소? 호호호. 저기 앞서가는 사람들한테도 내 또 얘기를 해야겠으니 그럼 천천히 들어오시오. 최기남의 처는 부지런히 달려간다. 부인은 어떠시오? 서희는 밑도 끝도 없이 물었다. 예? 집안에서 절에 나오시는 일을 싫어들 안 하시나요? 예,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불교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대련님은 싫으시겠지요. 내색은 아니하시지만. 송 선생께서는 그럼 야소교를 믿으시나요? 아직은 그렇지만 야소교를 믿으실 생각은 하시는 모양이에요. 학교일 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나는 잘 모르지만 대련님은 학교일밖엔 모르시거든요. 얘기를 하며 내려가는데 이 편을 향해 걸어 올라오는 남자 모습이 서희 눈에 띈다. 이상현이다. 그쪽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지만 이 편을 보기론 그쪽이 먼저인 듯 벌써 10분 의식하고 있는 걸음걸이다. 서희의 시선이 강하게 쏠려 있는데 이 선생님이 오시네요. 장씨의 음성이 한결 높고 들뜬다. 그 목소리가 기회였었는지 상현은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당황해하는 듯했으나 어색하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웬일이시죠? 법회에 다 갔다 오는 길이에요. 장씨는 여전히 음성을 높였다. 긴 눈시울이 여러 번 깜빡거린다. 네, 그러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상현은 새삼스럽게 서희를 향해 인사를 했다. 네, 그간 이 선생님께서도 별거 없으셨어요? 천연스럽게 평소 서방님이라 하던 것을 이 선생이라 달리 부르며 서희는 말했다. 이사를 하셨다지요? 네. 한번 가본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할 일 없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오. 저는 조금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용서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겉으론 예사롭게 주고받는 말이었으나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감정의 대결이 팽팽하다. 베란간 서예 쪽에서 고삐를 확 잡아채다가는 어처구니 없이 놓아버린다. 하시는 일 없이 바쁠 수도 있습니까? 그는 그렇고 의논을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까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와주실 수 없겠어요? 네, 가지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데 이번에는 서희 얼굴이 벌개진다. 분통이 터져서 그러는 것 같다. 서희가 발길을 옮기자 상현은 휘청거리듯 길을 비켜준다. 제 얘기? 오라가라 해놓고서 왜 자기 편에서 화를 내는 거지? 절에서 돌아온 서희는 저녁을 먹고 대청에 나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서희의 얼굴도 전에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어차피 어느 때든 해결은 해야 할 일이었어. 놀라겠지? 도발대발하겠지? 그러나 이미 벌써부터 작정해온 일이 아냐? 서희는 부채질을 멈춘다. 생모 별당아씨를 문득 생각했던 것이다. 10여 년 동안 서희는 어머니 생각을 한 일이 별로 없다. 그것은 의식적인 회피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생각이 떠오르다니. 왜 갑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린 어머니를 생각했는가? 이때 공노인이 왔다는 새치미의 전갈이 오고 곧이어 공노인이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며 들어섰다.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어서 올라오시오. 용정 바닥에서 제일 먼저 지은 집입니다. 애기씨. 낙성이 되어 이사한 지 보름이나 된 집을 새삼스럽게 둘러보며 공노인은 스스럽지 않게 웃는다. 하나 아직은 가게 일이 남아있지 않소? 기화가 올라갔으니 불안간 일이 끝나겠지요. 이번에는 길상이가 욕을 많이 받습니다. 길상이가 아니하면 누가 하겠소? 그는 그렇습지요. 비굴하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앉아있는 공노인을 바라보다가 서희가 물었다. 그래, 어언 일로 오시었소? 예, 용정의 형편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기색이 있어서 할 말씀 여쭈어볼까 하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다니요? 예, 좀 형편이 어수선합니다. 혹 애기씨께서는 들으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본 영사관에서는 뭐 구제회라 하는지 그런 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 얘기라면 나도 들은 바가 있어. 예, 그래서 뭐 이미 이재민들의 땅을 잡고 집 지을 돈을 빌려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본 거는 아닌 모양이나 결국 외놈들의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커먼 마음보 아니겠습니까? 자네들 말로는 집을 태우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지게 되는 사람들의 형편을 기화로 상부극에서는 헐값으로 땅을 사들일 것인즉
그렇게 되면 용정의 조선 사람들이 줄게 될 것이고 청인들이 판을 칠 것이니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손을 쓰자 그거겠는데 멀쩡한 남의 땅을 치고 들어와서 도적질해 먹은 놈들이 그런 인심 쓸 리는 없고 항상 그놈들의 수작이란 입에 발린 말로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땅을 잡혀가지고 돈푼이나 얻어서 그 돈으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대개가 모두 빚을 못 갚을 거라는 바로 그 점을 알고 영석한 놈들이 일을 꾸미는 것인데 아 빚을 못 갚으면 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자네도 벌써부터 외놈들은 이곳에다가 저희들 세력을 심으려고 조선놈의 앞제비들을 내세워 요지를 손에 넣으려고 획책을 해왔던 터이고 우리가 힘이 붙여서 이런 나라를 되찾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수는 외놈이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애기씨,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다 죽는 게 시원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전국 사람들한테 팔았음 팔았지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빙빙 돌려가면서 하는 말에 짜증이 난 서희는 그래서 공노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요? 결론을 재촉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땅을 사더라도 조선 사람이 사야 하고 땅을 잡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조선 사람이 빌려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본 영사관에서 꾸미고 있는 일이라면 그네들 정부에서나 또는 은행에서 돈이 나올 터인데 이곳 조선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들과 겨루며 감당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뭐 제가 애기씨한테 선심을 써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왕이면 외인들보다 조선 사람들이 땅이든 돈이든 틀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앞으로는 땅값이 오르게 마련일 게고 이자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장사보단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손해보는 일은 없고 빚은 사람들한테는 못할 짓이지만은 빚을 못 갚을 경우는 잡은 땅이 있으니 하기는 어차피 어렵게 된 사람들 같은 조건이라면 쓰는 사람도 같은 조선 사람끼리 알아야 마음도 놓일 게고 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노인의 뜻은 나도 알만하오. 그러나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아야겠소. 그야 그렇습지요. 당장에야 어디? 길상이도 회령 가고 없으니. 공노인은 다른 때보다 서희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다. 그러나 자기 한 말에 관심이 있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할꼬? 월선이 그의 일은 못을 박아놔야 하는 건데. 공노인은 물러날까 어쩔까 망설이다가 이 서방의 영파리를 따라가더니 소식이 없구만요. 달포나 됐는데 하며 어렵게 허두를 꺼내었다. 아무래도 그곳에서 농사라도 지어볼 심산인 모양입니다. 이 서방이 그런 말을 하고 갔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뭐해 먹고 살만한 일이 있어야지요. 기왕지사 일꾼도 쓰는 형편이니 여기 있으라고 전부터 내 말해온 터인데 사람이 고지시켜놔서요. 하기는 짓던 농산이 급변이 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월선이 일을 생각하면 제가 데리고 있을 생각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늙어가는 처지에 얹혀 살라 하지도 않을 끼고 공노인은 힐끗 서희의 기색을 살핀다. 가게 하나 줄 터인데 하던 장사를 다시 하면 되잖소? 이 서방은 가더라도. 공노인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야 애기 씨께서 그렇기만 해주신다면 가게를 차리는 미처는 어떻거든 지가. 서희는 모인 이마살을 펴며 내가 월선이를 괄시할 수는 없지요. 이 선생!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상현은 화닥닥 책을 덮어버린다. 방문을 열고 송장환이 오소소한 표정으로 들어온다. 방문 밖의 하늘은 별도 없는가 새까맣다. 책 읽고 계셨군요. 아니 뭐 책 읽는 것도 아니오. 앉으시지요. 사실 상현은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문 갔다 오시는 길이요? 네, 다녀왔습니다. 스스로를 비웃듯 비꼬듯 말하면서 담배를 붙여문다. 운원 선생이 어제 별세하여 송장환은 상가에 다녀온 길이다. 이 선생,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도둑놈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송정아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내뱉는다. 무슨 말씀을? 이 친구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가 상현은 건성이다. 셋방살이 좁은 방 한 칸에 문상객들 발들여 놓을 자리도 없고 한데도 그곳에 모인 분들은 모두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더구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도깨비 얼굴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요? 해삼 위에서 아드님이신 권필용 씨가 오셨습니다. 그분 성함이야 오래전부터 익히 듣고 있었으나 배웠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소. 참 그렇지 이 선생님께서는 잘 아시겠구먼. 아니요 나도 성함만 들었을 뿐이요. 만나 뵌 일이 없었던가요? 이 선생 어르신네와 함께 일하시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만나 뵌 일은 없었소. 본시 불초 자식이라 이 수삼년 동안 아버님 세계에는 한치도 접근해 보질 못하였소. 그래요? 허름한 옷차림에 찌들고 주름진 얼굴, 밀정놈들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셨지만 누가 보나 불운하고 발붙일 곳 없는 유랑민 행색입디다. 연세도 상당하실걸요? 40은 넘었겠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서운 눈이더군요. 네? 거칠 줄 모르는 영혼의 불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을 나는 일찍이 본 일이 없소. 왠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구먼요. 상현도 권필응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들은 바는 있었다. 연해주에서 만주 일대를 누비고 다니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의 조직과 계책이 그의 예리하고 치밀한 두뇌로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그분을 배우니 돌아가신 운원 선생이 더욱 훌륭한 어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디다. 아직 나이 덜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가에서 나온 뒤 내내 공상만 하고 왔었지요.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이란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꿈을 꾸고 어리석게 공상을 하곤 하는 모양이요. 그 말에는 상현도 동감이다. 고뇌스러운 동감이었다. 서위를 두고 그칠 줄 모르게 꿈을 꾸어온 자기 자신, 가망이 없기 때문에 밤마다 공상으로 지새워야 하는, 때론 서위를 이끌고 바람 부는 벌판을 헤매기도 하고 때론 대안이 아득한 빙하를 건너기도 하고 상해 같은 곳에 깊숙이 묻혀 서위와 함께 난로불 앞에서 한겨울을 보내기도 하고 부모와 저 동생과 영원히 이별할 결심을 해보기도 하고 남아로서의 뽀부를 헌신짝처럼 버려보기도 하고 그것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공상이 아니고 무엇이던가. 요즘 같아서는 정말 죽고 싶도록 자신이 없어져요. 네,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서나마 교육사업을 기필코 확장하려 결심을 했으나 형제지간의 의리를 끊고서라도 되는 방법만 있으면 그 방법이 없소.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행위라도 하지 않는 한 이 선생이 한 지붕 밑에 계시니 하는 얘기요만 웬만하면 누워계신 아버님께 심로는 끼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지요.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생각해보면 치가 떨립니다. 내 말씀을 들으신 아버님은 형님만 보시면 의사의 표시를 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토록 안타까워하시는가 뻔히 알면서도 형님은 모르는 척 세상에 자식의 도리로서 그럴 수 있겠소? 나도 불효 막심한 놈이었지요. 어쩌자고 말씀도 못하시고 기동도 못하시는 아버님께 너무 상심 마시오. 나는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어. 우둔한 놈이지요. 좀 더 잽싼 성미였더라면 내 오늘과 같은 공경에는 빠지지 않았을게요. 형님 성미를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학교 설립 그 당시에 한 몫을 떼어주시라고 말씀드렸더라면 아버님께서도 조처하셨을 텐데 이런 주제에 뭘 하겠다고. 여태까지 낙망하신 일이 없었는데 오늘 밤에 왜 이러시오? 상현은 진심에서 말했고 진심인 만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절망하는 송장원 이상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이도저도 안 되면 재력 있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에게 학교를 넘겨주겠소. 나는 권필응 씨 같은 분, 그런 분을 따라다니며 총을 매든 심부름꾼이 되든
마지막까지 버텨보기야 하겠지만.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다. 난폭불이 상현의 오른쪽 볼과 송장환의 왼쪽 볼을 비춰주고 있다. 송장환이 상반신을 구부린다. 얼굴에 그늘이 지면서 왼쪽 이마 한곁에 불빛이 미끄러진다. 참, 아까 상가에서 김생원을 만나 뵈었습니다. 거기 오셨어요? 네, 어제부터 오셔서 밤새 마시고. 근자에는 통 뵌 일이 없는데. 이 선생 안불 묻더군요. 오늘 비로소 알았지만 정호. 그 아이를 아시오? 정호라뇨? 얼마 전에 와서 내게 따지던 아이 말입니다. 아, 네. 그 아이 집에 김생원이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시었소? 이 선생은 그대길 가보셨던가요? 가기는요. 도적과 선비. 그 얘기라면 김생원 말고 달리 말하실 분이 없지요. 그때 그 아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김생원이 가 계신다는 농가가 바로 그 아이 집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웃는데 다 맥이 쑥 빠진 웃음소리다. 밤은 꽤 저물었고 한데도 송장환은 일어서서 갈 생각을 아니한다. 실은 정호 그 댁하고 묘한 일로 하다가 얼른 성냥갑을 열고 성냥 한 개비를 꺼내어 뚝 분지른다. 정호 누님하고 혼담이 있었지요? 혼담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은 출가해서 혼춘에 산다던가요? 드물게 상현의 얼굴에는 장난스런 웃음기가 돈다. 송장환의 얼굴에 시뻘개져 있었던 것이다. 순전히 제가 혼자 좋아서 이른바 짝사랑이었지만. 송선생도 엉뚱한 데가 있었군요. 네, 아버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소. 무안하여 말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4년 전인가요? 집안이 어려워 그랬겠지만 정호 누님은 나보다 하나 위인 노처녀였었지요. 미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비록 낡은 무명옷을 입었을 망정 참 깨끗하게 보이더군요. 조용하고. 헌데 처녀 총각이 어디서 만났기에요? 집안에서 가끔. 집안에서? 네, 바느질 솜씨가 대단했지요. 정호 누님은 그것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돕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도 드나들며 일거리를 얻어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줄곧 내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날 정훈과 하는 아이 앞에서 쩔쩔 매었군요. 정호 그애야 모르는 일이오지만 내가 그때 흥분을 했지요. 안절부절이더구먼요. 나는 정호 누님한테 장가를 들려고 했지요. 야채장사 딸이건 백정네 딸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하나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께 여쭈었지요. 결심은 단단한데 가슴은 뛰고 말은 자꾸 더듬거려지고 진땀이 흐르더구만요. 아버님은 어이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빤히 내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너도 참 엉뚱한 데가 있었구나 하시는데 완연히 탐탁해 하시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시고는 한 달이 넘게 그 일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요. 속이 타더구먼.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되풀이 땀을 뺐지요. 아버님은 혼사란 걸맞지 않으면 후안이 있는 법인데 하여간 매파를 보내어 집안 내력이나 알아보자. 그래서 매파를 보냈는데 돌아온 매파 말론 혼담이 있는 눈치더라는 게요. 뜻밖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자만심이 있었던 게지요. 이쪽서 말만 건네면 감지덕지 응할 것이란 생각에 부지 불식간에 그랬던 만큼 초조해 집디다. 한편으론 그런 식으로 꾸며서 나를 단념하게 하려는 겐가 싶기도 하고요. 대뜸 장거리로 나가서 종호 어머님을 만났지요. 서로 안면이야 있는 터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철없기도 하고 한편 순수하기도 했었지요. 종호 어머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더니 빙긋이 웃습디다. 그리고 당자가 와서 얘기를 했으겠는가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쯤이니 응하는 거 아니요? 한데 문제는 형님 때문에 뒤집어졌지요. 노발, 대발, 매파를 불러다 놓고 그 죄 없는 매파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그네들이 손가락에 불을 켜고 득천한다 하더라도 혼사는 안 될 거라고.
일이 그쯤 됐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운원 선생을 통해 그댁 내력을 알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비록 삭바느질 야채 장사를 하며 이국 타양에서 명보존을 하고 살지만 지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린 견줄 처지가 못했던 거지요. 그리고 정우 아버님만 하더라도 연해주 방면에서 의암 선생 밑에 의병장으로 활약하시다가 왜 헌병에게 체포되어 총살된 분이었소. 아버님은 몹시 당황하시며 아플싸 하고 무릎을 지십디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됐는고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돈푼이나 있다고 유세하며 그분들에게 모욕을 가한 송씨 집에서 아무리 저사세로 나가건 처음엔 너무 가난하였고 그런대로 아버님의 명망이 있어 종호 어머님께서는 굳이 외면하신 건 아니었지요. 뭐 부질없는 지나간 얘기요만. 송정화는 우물쭈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장광설이 부끄러운지 큼지막한 두 손으로 얼굴을 빡빡 문지른다. 술기 없는 맑은 정신으로 주절주절 늘어놓은 그의 심적 상태는 초조와 불안, 좌절의 위기에 있음이 확실했다. 형에 대한 증오심이 극도에 달해 있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늦었군요. 이 선생도 주무셔야 할 텐데. 이 선생, 내일은 일요일이고 하니 예배당에 나가보지 않으십니까? 예배당에요? 별 하실 일이 없으면 말입니다. 거긴 못하게요. 구경 삼아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실소이다. 어제 윤 선생하고 약속을 했기에 혹 이 선생께서도 무료하실까 싶어서. 야소교를 믿을 생각이시오? 상현은 퉁명스레 물었다. 아니요, 아직은. 그럼 장차는 그러실 수 있으시다 그 말씀이요? 못마땅하셔서 그러시오? 못마땅하기는요, 송 선생께서 알아 하실 일을. 하더니 상현은 발끈해지며 뇌까리듯 말을 이었다. 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째 야소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경박한 듯 보여지더구먼요. 그야 그 나름 아니겠소? 게다가 서양서 온 종교니까 우리 풍습에 어긋나는 점도 있을 거고요. 그럼 안녕히 주무시오. 밖에 나온 송장화는 상현이 누구를 두고 경박하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달포전에 청진서 데려온 교사 윤희병에 대한 상현의 반감을 느낀 때문이다. 며칠 전 술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노골적인 것이었다. 기독교인이라 하여 술을 사양하던 윤희병이 급판에 가서는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술을 퍼마시는 것에 상현은 조소를 머금었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서위 얘기를 하며 허참, 그런 보물이 내게 굴러왔으면 얼마나 좋겠소? 이만하면 그리 자격이 없다 할 수도 없을 게고 우리 조부님께서는 하며 집안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상현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송장화는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윤희병을 다소 철은 없으나 순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송장환이 막 자기 거처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벼랑간 후원 쪽에서 점생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눈이 부시게 햇볕이 쏟아지는 거리를 나섰을 때 평시와는 달리 사방은 낯이 설고 무척 북닥거리는 것 같았다. 상현은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이 생소했을 뿐 아니라 항해를 끝내고 무트로 올라오는 뱃사람을 대하듯 호기심을 품은 눈들이 자기를 숨어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걸음을 빨리 한다. 어떤 커다란 변화를 분명히 예감하면서 그 예감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으나 한시바삐 부딪혀보고 싶은 초조함이 발길을 사뭇 재촉한다. 아기씨, 서방님 오셨습니다. 올라오시오. 고개를 숙이고 신도리의 신발을 벗는데 아찔함과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낀다. 무슨 연유로 벼랑간 절망이 엄습해오는지 상현은 알지 못한다. 서인은 건넌방 방문 곁에 그림같이 서서 상현이 방에 들기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서희의 맑고 빛나는 눈은 창백한 사나이 얼굴에서 여전히 집요하게 떠나지 않는다. 상현은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데 방 안도 캄캄하다. 햇빛을 밟고 왔기 때문이었을까? 햇빛 한만은 안인성 싶다. 활량한 들판에 홀로 앉은 견딜 수 없는 고독감이 마음 바닥을 쿡쿡 찌른다. 안방으로 건너간 소희는 무엇을 하는지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 바다는 어디매쯤이었을까? 갑자기 왜? 의문을 풀기도 전에 성현은 어느덧 환상의 바다 위에 있었다. 배가 뒹굴기 시작했다. 선창을 하얀 물보라가 친다. 아, 한 배를 탔어도 서희는 천리 밖이로구나. 이러다가 파선이라도 된다면 나는 서희를 꼭 껴안고 죽으리라. 상현은 감았던 눈을 떴다. 서희의 창백한 얼굴이 눈 가득히 들어온다. 월선이 서희를 이끌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복도 쪽을 향해 나온다. 배가 뒤를 넘어설 때마다 월선이와 서희는 함께 쓰러지고 난다. 겨우 복도 쪽을 향해 엎드린 서희는 토하는 모양이었고 월선이도 입을 악물며 서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준다. 꼼짝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빌어먹을 내 누이였다면 무슨 놈이 지켜야 할 예절이 이렇게도 많단 말이냐. 상현이 김은장 쪽을 힐끗 쳐다보는데 길상의 눈과 부딪힌다. 당황하며 길상은 외면을 했으나 그 눈에는 노기가 가득 차 있었다. 서희를 바라보는 자신을 그 눈이 줄곧 지키고 있었던 것을 상현은 깨닫는다. 부산서 청진까지 화륜선을 타고 올 때 일이었다. 잊고 있었던 일이 왜 생각이 났는지 상현은 자기 의식 속에 길상이라는 인물이 깊이 박혀있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새치미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 위에는 술잔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뒷걸음질 치듯 나간 새치미는 안방 앞으로 간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 같다. 다시 돌아온 새치미는 술잔 두 곳에 술을 부어놓고 나간다. 이윽고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면서 서희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평소 화장을 아니하는 서희에게서 넓은 집은 내음이 풍겨온다. 상현은 상위의 술잔 두 개를 외면하며 길상이는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어딜 갔기에요? 어제 회령으로 나갔지요. 김생원께서는 돌아오시오? 아니요. 집이 훌륭합니다. 그곳으로 두 사람의 화제는 막혀버린다. 여전히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고 한낮은 괴괴하다. 이윽고 서희는 얘기지 못한 것을 물었다. 이부사 때 서방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을 보신 적이 있으셔요? 아니요. 그러면 저희 할머님을 보신 적은? 만나 뵌 적이 있어. 어릴 적의 일이겠군요. 네, 몇 살이었던지 기억이 뚜렷하진 않지만 아마 탈상 때였던지요. 제 아버님의 탈상 말씀이요? 네, 어머님을 따라갔었는데 은전 새잎을 주시던 기억이 있어. 대답은 하면서 서희가 무슨 생각에서 뜻밖의 일을 묻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저의 생모의 얘기 혹 들으신 적이 있으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당황하실 일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분명히 있었던 일 아니겠소? 하필이면 지금에. 어제 처음으로 저는 그 기구한 여인을 생각했답니다. 오늘날 저의 운명은 아마 그분이 정해버린 듯 싶어서 말입니다. 무슨 뜻이오? 차차 말씀드리지요. 상현은 애써 술상에는 눈을 두지 않으려 하나 묘하게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 이 술상과 서희의 얘기는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서 아무래도 술상이 괴이적다. 간도에 처음 왔을 때 상현은 서희와 한지붕 밑에서 기교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젊은 남녀인 만큼 서로 내외를 아니할 수 없었다. 한방에 단둘이 있은 적은 없었다. 한데 방문을 열어놨다고는 하지만 새침이나 길상에도 옆에 없고 빈집 같은 정적 속에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것도 그랬으려니와 술상까지 차려다 놓은 것은 아무래도 민망스럽다. 저희 생모 별당하신 돌아가셨다더군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오래전에 길상이가 어느 날 전해준 소식이었소. 길상이가 어떻게? 어떤 거지가 와서 전해주고 갔답니다. 헌데. 네, 왜 그 말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오? 이 세상에 효력이라고 아무도 없는 천혜고와 최서희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지요. 이미 아는 일을 새삼스럽소이다. 그 말 대답은 없이 아버님 생시에 이 부사 댁 어른께서는 형제지간이나 진배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서방님을 늘 염두에 두시고 정혼 아니하셨다면 손녀 사위를 삼으려 하셨다고요? 상현의 얼굴에 열이 오른다. 그런 연유도 연유려니와 우리는 이곳까지 함께 왔습니다. 피차이 생각이 어떻게 다르든 저는 서방님과 연추에 계시는 아버님을 가장 가까운 분으로 생각해 왔으며 그러니만큼 저의 처신에 대해서는 의논 드릴 분이 달리 안 계신 줄 압니다. 하오나 엄연한 남남이고 보면 어찌 속속들이 허물없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오늘 옵시사 한 것은 의로 남매가 되어주시기를 간청하고죠. 뭐라고요? 허락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남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도가 많고. 상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누이로 생각하시고 저도 오라버니로 모시고 그러기 위해 술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현은 서희가 쐐기를 박는다고 생각했다. 나쁜 계집애. 네, 좋소이다. 원하신다면 내 부족하나마 서희 애기씨 오라버니가 되어드리리다. 그러면 이 술을 마시면 결의 남매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이요? 네. 상현은 술잔을 듬썩 든다. 그럼 거기서도 술잔을 드시오. 서희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는다. 이 술잔은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오 하고 외치는 대신 상현은 술을 들이켠다. 잔을 비운 그는 자작하여 연거푸 술을 들이켜는 것이다. 눈동자는 비로소 똑바르게 자리를 잡고 서희를 바라본다. 그럼 누이 오라비한테 할 의논이란 무엇인가? 씹어먹을 듯 증오에 찬 목소리다. 저희 나이 19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이 수천리 타국에서 지압이 없이 홀로 지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벅차고 어렵습니다. 이 머리꼬리를 느리고 다니는 것도 남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고아이고 보니 제 스스로 그 일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소. 이제는 전에 고아가 아니잖소. 그러니 의논을 드리려 하는 게요. 신랑감을 이 오라비더러 구해오라 그 말이요? 아닙니다. 이미 그 상대는 있습니다. 다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하지 않습니까? 상현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그건 누구요? 길상이요. 그래요? 하다가 미친 듯이 웃어 제친다. 어느덧 기장한 서희의 얼굴도 파랗게 되어 있었다. 하하! 하하! 네, 그러지 않아도 누이의 신랑감을 물색하는 중이었더니 내 일전에 송장환이 그 위인더러 서희하고 혼인하라고 권한 일이 있었거늘. 하하, 무서워서 싫다더군. 뭐라 하셨소? 필경엔 종점 계집이 될 최서희. 그 어미의 그 딸이로구려. 술잔을 집어든 상현은 서희 얼굴을 향해 확 부린다. 서희 얼굴에 술이 흘러내리고 상현은 방에서 뛰쳐나간다. 그날 밤 상현은 거처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디서 잠을 잤는지 학교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거의 죽을상이었다. 이 선생 어디 아프시오? 송장안이 물었으나 묵묵부답이다. 어젯밤은 어딜 가시었소? 대답이 없기론 마찬가지였다.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윤희병이 그 사람 최서희의 신랑감으로 1등이요 하고 중얼거린다. 네? 되묻는 송장환의 말에 나랑곳 없이 상현은 미친 사람같이 웃는다. 송선생, 추호도 가차없이 남만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가령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의를 해야 할 시기에는 우리는 사내들이니까요.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태평성세라면 모를까. 하하하하, 이도저도 아닌 놈은 죽어야겠구먼. 아니면 공중에 붕 떠서 살아야 할까? 그거야 어디 살았다 할 수 있어. 죽은 게지. 내 발목에 간신히 걸려있는 가느다란 줄 한 가닥이 뭔지 아시오? 그놈의 썩어빠진 쥐뿔만도 못한 돌이라는 게요. 더러는 우직한 농사꾼들 중엔 그놈의 돌이라는 것을 기둥삼아 구차스런 삶을 지탱하는 자들이 훨씬 많더군요. 돌이라는 건 간단 명료한 거 아닙니까? 글쎄 올시다. 본시는 양반의 것이 아니었소? 헌데 지키기로는 상놈들이 더 열심이니 말입니다. 송장하는 완연히 불쾌한 낯빛이 든다. 더러는 돌이라는 그물을 시원스럽게 걷어버리고
그렇지요. 보복의 정렬에 몸을 태우는 그런 여자도 있고요. 그것도 사는 하나의 방식일까요? 나는 무슨 방식을 취할까 연구해 봐야겠지요. 아니면 때려치워 버리던지요. 그런 뒤 얼마 후 방학이 되었고 상현은 연주로 간다면서 부랴부랴 떠났다. 어느 날 송장화는 상현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다. 그간 형에게는 신세 많이 졌소이다. 간에 두루 무고하시온지요. 떠날 때 말씀드려야 했을 것을. 이곳서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용서하시오. 생은 이곳서 곧장 고향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소. 형의 권투를 빌며 내내 안녕하시기를. 간단한 사연이다. 송장화는 상현의 부친이 아들의 귀국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서 언젠가는 떠나리라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편지를 받고 보니 서운하고 당황해진다. 학교 일 때문에 그러했고 이런 식으로 훌쩍 떠나버린 그가 야속하기도 했다. 어딘지 좀 이상했는데? 연출로 떠나기 전 상현의 모습이 떠오른다. 침식을 잇다시피 술만 마시던 모습이, 병자같이 초췌한 물골이 왠지 마음에 걸린다. 송정화는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담배를 붙여 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 더위를 찢어 밝히듯 매미가 온다.